얘들아, 안녕. 4월 1주차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알다시피 선생님이랑 이제 화상으로서 직접 실시간으로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영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서 너희가 숙제하는 건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같이 지금부터 우리 여기서 우리 맨 처음에 휴원 시작하자마자 같이 공부했던 그 부분이죠. 문장의 종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위주로 오늘을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풀이를 좀할 건데, 얘들아, 메모 보이지? 우리 먼저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해야 되니까, 문제 덜푼 친구들은 빨리 가서 문제마저 풀고 지금부터 영상 봐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선생님이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자, 얘들아, A에 먼저 우리 문제 밑줄부터 쳐야 되겠지? 문제 밑줄 한번 칩니다. 자, 관로 안에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자, 관로 안에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답어진 않을 거고요. 선생님이 조금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것만 먼저 가르쳐 줄 거야. 자, A의 4번부터 가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부정명령문으로 바꿔라 라고 했는데, 자, 친구들 필기 잠깐만 한번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명령문이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해석을 하면서, 뭐뭐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긍정명령문과, 그 다음에 하지 마라 라고 설명을 하는 혹은 해석을 하는 부정명령문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의 생긴 형태가 달라지는데, 얘들아, 첫 번째로 긍정명령문 뭐뭐 해라라고 할 때는 우리 알다시피 문장 맨 처음부터 뭘로 시작해? 동원 참치, 즉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뭐뭐 해라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되죠. 자, 두 번째로 부정, 즉 아니다라는, 하지 마라라는 해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해서 don't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뒤에 동사 원형, 요렇게 동원 참치를 사용한다라고 했어. 뭐라고 해석한다고? 쌤 방금 했던 것처럼 뭐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고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 문장을 보다시피 부정명령문으로 바꾸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령문으로 바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당연히 동사를 찾아서 그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 되겠지. 얘들아, 여기에 동사는 바로 뭐예요? your이라고 해서 축약형으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바로 무슨 동사? 아, 비동사가 여기에서 지금 동사로 나와 있구나라고 볼수 있어. 자, 그러면은 부정명령문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먼저 don't부터 쌤이 써볼게. 자, don't.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우리 동사 원형을 적어야 되는데, 얘들아, are이라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비동사의 이름 자체가 뭐야? 비동사기 때문에, 자, 동사 원형 바로 be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 많이 하는 건 뭔데? late에다가 꼭 이거를 동사 형태로 don't late라고 적는 친구들 많아. 자, 하지만 얘들아, late라는 거는 우리 알다시피 얘는 늦은이라는 형용사기 때문에 얘가 동사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쌤이 늘 말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사의 포인트를 잘 찾아줬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5번과 6번은 각자 뭐에 대해서 설명해요? 아,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죠. 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기억납니까? 이거 우리 3월 정말 초반쯤에 했었죠. How to make 부가 의문문, 즉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했었어. 자, 그래서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자, 첫 번째로 부가 의문문이라는 것은 앞에 문장이 쭉 나오게 되면은 콤마 찍고 뒤에다가 동사, 주어 요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여기에서 이 중에서 동사를 먼저 건드려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 앞에서 사용됐던 그 문장이 긍정문이었을 시에는 우리가 지금 부가 의문문에 나오는 이 동사 자리에는 뭐를 써줘야만 한다? 바로 부정문을 써줘서 바꿔야만 해요.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동사가 부정문으로 쓰였을 시에는 우리 부가 의문문의 요 동사는 뭘로 바꿔야 된다고? 바로 긍정문으로 바꿔야 한다고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자 동사를 또 한번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네. 자, 우리 알다시피 얘들아, 선생님이랑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 할 때 정말 지겹도록 했다. 동사의 종류는 총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비동사, 두 번째로 조동사,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었어. 자, 우리 얘들아, 만약에 비동사가 나올 시에는 자 그때는 그대로 뭘 쓰면 되는 거야? 비동사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하지만 부정문, 긍정문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자, 조동사도 다행입니다. 우리 조동사 can, may 이런 조동사들도 역시 조동사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형태만 바꾸면 된다고 했어. 자, 중요한 것은 일반 동사였죠. 일반 동사는 얘는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얘들아 기억납니까?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사에서도 쌤이 계속 설명했었어. 자, 뭐가 출동한다고? do, the, d가 출동해서 얘를 바꿔야만 한다라고 해서 얘가 포인트라고 쌤이 설명을 많이 했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주어를 건드려 볼게요. 자, 주어는 얘들아 우리 무슨 형태로 바꿔야 된다? 앞에서 다행스럽게도 앞에 문장이 대명사였을 경우 걔를 그대로 쓰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Mary 혹은 뭐 Jean and Mary와 같은 그냥 일반 명사일 경우에는 걔를 올바른 대명사로 바꿔줘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데 얘들아, 조건이 뭐라고 적혔어? 지금 5번은 you are 동그라미 쳐보자. 보다시피 긍정문인데 얘를 뭘로 바꾸래? 어? 부정문으로 바꾸래. 아, 그러면은 이거 먼저 해볼까? you are를 are not으로 고쳐볼게요. 자, 부정문이 이렇게 나와 있을 CF가 의문문을 적어라 라고 했네. 자, 그러면은 동사 먼저 적을 차례입니다. 그죠? 자, 우리 여기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장을 시간 관계상 안 적고 요렇게 적을게요. 자, 콧말을 찍어요. 동사 지금 보다시피 얘는 부정문으로 바꿨는 거기 때문에 긍정문을 적을게요. 비동사는 그대로 적으라고 했네. are. 그 다음에 주어는 얘가 다행스럽게도 아 대명사입니다. are you. 이게 정답이 돼. 자, 6번 별표. 아마 많이 틀렸을 거야. 6번 별표 치고. 6번 같은 경우에도 자 얘가 지금 앞에 동사를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얘들아. 자, 동사는 is not이라는 부정문인데 아 뒤에 조건을 이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래. 바꿀게요. 뭘로? is로. 자, 그러면은 근데 is라고 해가지고 아 얘를 우리가 부가 의문문으로 바꿀 시에는 다시 부정문으로 바꿔야지. 자, 요렇게 우리가 문장을 앞에 쭉 적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은 is not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했죠. 왜? 얘들아 봐봐. 우리 앞에 문장이 긍정문이어서 뒤에는 부정문으로 부가 의문문을 만들 시에는 부정문을 무슨 형태로 바꾼다? 축약형으로 바꿔서 꼭 적어줘야만 한다 라고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sn't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주어를 대명사로 선생님 this는 대명사가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 뭐 인칭 대명사 노래 배웠지 얘들아. 인칭 대명사에 들어가는 그 대명사만 우리가 대명사라고 취급을 해주거든. this는 뭐다? 바로 is로 바꿔준다 라고 해서 실제로 this를 그대로 적어서 틀린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잘 기억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B 부분을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위에 문제를 밑줄 한번 역시 칠게요. 자, 밑줄. 의미가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 이 단어들을 이용하라고 했죠. 자, 근데 3번과 4번을 같이 한번 보면은 자, 느낌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 정말 뭐뭐 하구나. 정말이라는 힌트도 나왔어요. 얘들아, 정말 혹은 매우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 있고 이렇게 느낌표가 나와 있는 거. 자, 알다시피 지금부터 뭘 사용해라? 감탄문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우리 여기에서 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감탄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게. 자, 얘들아, 감탄문은 총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외우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기억나나 얘들아? 읽어볼게요. How 형부 주동. 자, 근데 how 말고 what도 사용해. 뭐였죠? what a 형명 주동 이렇게도 우리가 외운다라고 해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 보다시피 우리 여기 what 감탄문에서만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감탄문에서 명사를 필요로 할 시 혹은 명사가 제시가 되어 있을 시는 what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how 감탄문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가볼게요. 자, angry라는 여기에서는 형용사만 덩그러니 나왔습니다. 바로 how 감탄문만을 사용할게요. 어떻게? 쉽다. how 다음에 형. 어? 주동은요? 주동 다 나와있네. 자, 4번 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painting이라는 단어. 자, 알다시피 그림이라는 명사입니다. 명사기 때문에 명사가 속한 what어 형용 주동 what 감탄문을 사용하래. 자, 만들게요. what 그 다음에 아름다운 beautiful 그림 painting 요렇게 사용을 해주라 라고 하네. 주동은요 요렇게 요렇게 다 남아있네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 문장들에서는 주동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 여기 감탄문 두 개 다 뭐가 생략이 가능하다? 알다시피 둘 다 주동은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C로 가볼게. 밑줄 한번 치자.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고쳐. 자, 3번 볼게요. what 어 형명 주동. 아, what 감탄문입니다. 쌤, what 감탄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what 어 형명 주동 순서도 잘 나왔고 문장 구성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쌤이 지난번 피드백 영상에서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명사를 얘들아 우리 표시 한번 해볼게. 여기서 puppies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보다시피 지금 여기에서 명사가 puppy가 아닌 puppies라는 얘가 어떤 명사? 바로 복수 명사가 나와 있죠. 얘들아 우리 알다시피 복수 명사가 나와 있을 시에는 우리 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아, 없다라고 되겠네. 자, 그래서 쌤이 여기에서 하나만 더 덧대줄게요. 자, 우리 형용사가 만약에 모음 발음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honest 요런 경우에는 어가 아닌 뭘로 사용할 수 있죠? 언을 사용할 수 있고. 자, 중요한 파트입니다. 명사가 만약 복수 명사로 나올 시에는 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혹은 언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정답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what에서 어 빼고 cute라는 이 형태로 바꾸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actual 테스트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actual 테스트 몇 개만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별표. 자, 선생님 여기 보니까 어 없어서 자 저는 여기에서는 아 how 감탄문을 쓸래요. how 이렇게 찍어서 틀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얘들아 쌤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는 무조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 쌤 근데 여기에서 명사가 자 here 복수 명사가 아닌데도 왜 어가 안 나와요? 얘들아 알다시피 머리카락이라는 이 명사는 셀 수 있다 없다? 얘는 셀 수가 없다라고 됩니다. 얘들아 얘 자체가 셀 수 없다라고 했는데 셀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라는 뜻을 나타내는 어가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는 거지. 자, 하나 더 여기에다가 우리 덧대줄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명사가 복수 명사일 시 또 하나 더 뭐일 시? 우리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올 시에도 보다시피 어나 어는 쓸 수가 없다라고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what 어 생략 형명 주동 바로 감탄문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거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속해서 7번까지 쭉쭉 한 번 더 actual 테스트 풀이를 좀 하도록 할게요.